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행렬식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우리가 이제 임의의 n by n 매트릭스가 있을 때, n by n 행렬이 있을 때, 그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4x4 행렬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라인을 일단은 잡습니다. 첫 번째 라인을 잡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첫 번째 라인을 이렇게 잡았을 때, 맨 처음에 있는 그 숫자가 A잖아요. 그죠? A고, 그러면은 이 A를 들어가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여기 3x3 행렬의 행렬식을 구해서 A 곱하기 3x3의 행렬식. 자, 요거를 계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이제 여기 있는 B 두 번째, 이제 여기를 두 번째, 요렇게 이제 두 번째 행,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을 잡으면 이제 나머지 여기랑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3x3 행렬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3x3 행렬의 행렬식 곱하기 B를 하는데, 이때 이제 부호는 바로 이제 맨 옆에 있는 것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얼터너티브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서대로 첫 번째 라인에서 이제 1, 2, 3, 4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 엘리멘트가 들어가 있는 이제 행과 열을, 그 열을 하나씩 빼주면서 이제 나머지로 된 3x3 행렬에 이제 행렬식을 만들고, 이제 그거를 곱하기. 그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계산해야 될 거는 이제 요 3x3의 행렬식을 또 계산해주면 되잖아요. 3x3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x3도 첫 번째, 요첫 번째 라인을 잡았다고 하면은 첫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를 부호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걸 기억을 일단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를 빼면은 나머지 요 2x2가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A 2x2의 행렬식.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B 2x2, 여기 이제 플러스 C 2x2.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임의의 n by n 매트릭스의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의의 n by n 매트릭스의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행렬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행렬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자, A, B, C, D, E, F, G, H, I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 요 식을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식을 바꿔, 그러니까, 하나의 행을, 두 개의 행의 위치를 서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A, B, C, G, H, I, D, E, F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항상 이 법칙대로 가면은 행렬식의 행을 서로 바꿨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죠.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A, B, C, D, E, F, G, H, I, A 예제에서 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바꿔서 한번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 원래 있던 거에서 이제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행렬식은. 자, 그래서 슬레이터가 결국에는 이 행렬식의 성질, 그러니까 행이 바뀌면은, 두 개의 행을 바꾸면은 부호가 뒤집어진다라는 성질에서 착안을 해서 이제 슬레이터 행렬식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n개의 전자들이 있는 파동함수를 내가 이제 요런 n개의 전자들이 있는 파동함수를 m개에 근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행렬식을 쓰면은 자연스럽게 반대칭 다전자 파동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자, 그래서 n개의 전자들이 m개의 오비탈에 들어있을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이제 지금 잘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1부터 n까지는 지금 여기 서로 다른 행은 이제 1에서 n까지의 전자를 의미합니다. 전자가 이제 n개까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가면은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이제 n개의 전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m개, phi1부터 phi m까지의 오비탈 안에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렇게 오비탈이 있으면은 뭐 여기 이제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제 다섯 개의 오비탈에 아홉 개 전자가 들어가는 경우를 이제 도식화해서 나타내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n 개의 전자들이 m 개의 오비탈에 들어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슬레이트가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알파와 베타는 이제 업스핀, 다운스핀, 업스핀, 다운스핀을 각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시를 보면은 자, 헬륨의 경우에는 헬륨은 전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전자, 그러니까 헬륨의 바닥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헬륨의 바닥 상태는 우리가 1s의 전자 업스핀, 다운스핀의 전자가 하나씩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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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스핀의 경우가 이제 1s의 알파, 1s, 그러니까 1s의 알파와 1s의 베타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1s의 알파, 요거를 1s의 베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지금 요 상태는 이제 요 지금 전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1번, 2번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얘를 2번, 1번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요 1s 알파 1은 이제 얘가 1번이고 이거는 이제 요거가 1번인 상태, 요거는 이제 요거가 요 업스핀이 2번인 상태, 요거는 이제 다운스핀의 2번인 상태.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상태가, 네 가지 가능성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헬륨의 바닥 상태 파동함수를 각각 1번 전자, 2번 전자의 파동함수의 곱하기 형태로, 곱하기들의 선형결합, 그죠? 선형결합 플러스 마이너스의 결합으로 우리가 근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슬레이트 행렬식의 표현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여기 이제 루트 2분의 1, 루트 n 팩토리얼 분의 1은 바로 이제 정규화를 위해서, 정규화를 위해서 이제 들어있는 컨스턴트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요 1s의 1s1, 1s2는 우리가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묶어내고 나면은 알파1, 베타2 빼기 베타1, 알파2 이렇게 그 서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스핀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전자 원자들의 슬레이트 행렬식을 써보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리튬의 경우에는 전자가 3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 상태에서는 1s의 up, down, 그 다음에 이제 2s의 이제 up, spin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2s의 up,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가지 상태가 가능한 거고요. 전자도 1, 2, 3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베릴륨의 경우에는 전자가 4개니까 4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요. 베릴륨의 경우에는 바닥 상태에서 여기 업, 다운, 업, 다운이니까 1s의 업, 1s의 다운, 2s의 업, 2s의 다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1, 2, 3, 4. 그러니까 1번이 1s 업에 있을 경우, 2번이 1s 업에 있을 경우, 3번이 1s 업에 있을 경우, 4번이 1s 업에 있을 경우. 자,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는 전자, 이쪽으로는 가능한 오비탈들을 이렇게 쭉 써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행렬식 으로 묶어주면은 다전자의 파동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 핵전화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자, 베릴륨의 경우에는 자, 베릴륨의 경우를 봅시다. 베릴륨의 경우에는 5번이니까 가운데 원자 핵에 전하가 플러스 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성자 5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전자가 5개들이 퍼져 있는데 자,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경우에는 1s의 업스핀, 다운스핀 두 가지의 전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전자 1s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전자들도 사실은 원자 핵 근처에 올 수 있는 확률이
0은 아니고 매우 낮지만 0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전자가 평균적으로 이제 다른 전자들 때문에 조금 원자 핵이 가리워져서 약 4.68 정도, 플러스 4.68 정도의 전하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s에 있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1s에 있는 전자들이 대체로 안쪽에 더 많이 있으니까 이제 1s에 있는 전자들이 가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같이 2s나 2p에 있는 다른 전자들이 이제 자기보다 원자 핵에 가까이 존재하면서 이제 자기를 밀어내거나 이렇게 원자 핵의 전하를 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2.58, 2.42 이런 정도의 이제 약한 핵 전하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에 의해서 원자 핵에 존재하는 양전하가 좀 가려지는 효과를 우리가 이제 가리움 효과, 쉴딩 이펙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그 방사방향 확률 분포, 방사방향 확률 밀도 함수 때문에, 그러니까 PDF 때문에 결국에는 PDF를 계산해보면 아까 봤듯이 오비탈에 따라서 원자 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3s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3s에 있는 전자들은 이제 주로 여기 있을 확률이 높지만은 낮은 확률로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함. 그 다음에 3p에 있는 전자들은 대체로 여기 있을 확률이 높지만은 또 일부분은 여기에 있을 확률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원자 핵 근처에 가는 것이 더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원자 핵과는 좀 더 강하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3s에 있는 전자가 여기쯤에서 놀고 있으면은 3p에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는 여기 플러스가 있는데, 그죠? 여기 이제 3s의 전자가 좀 가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원자 핵을 조금 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오비탈의 전자는 s오비탈에 있는 전자 때문에 더 큰 가리움 효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런 가정하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은 각 다전자 파동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이제 다전자 파동함수로부터 여러가지 성질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느냐, 그 계산 방법을 정립한 것이 바로 이제 하트리아 포크입니다. 그래서 하트리 포크 계산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하트리아 포크는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트리는 이 분이 이제 하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드미르 포크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트리가 제안을 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 하트리가 발표했던 논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그 오류를 수정한 게 이제 블라드미르 포크이 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하트리 포크 계산이라고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하트리 포크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여러 개의 전자들이 존재할 때 여러 개의 전자를 동시에 풀면은 복잡하니까 한 개의 전자에 대해서만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한 개의 전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공간상에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풀고 싶은 전자 하나만 여기 있고 나머지는 대충 여기 이렇게 이제 쭉 퍼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펙트를 이제 뭉뚱그려서 여기 이제 effective potential, 유효 potential energy라는 걸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근사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에 대해서 풀고, 자, 그 다음에 1번에 대해서 풀었으면은 2번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2번이 여기 살아있다라고 생각, 여기 이제 입자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가 쭉 퍼져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펙트를 다시 이제 유효 potential로 생각을 하고 2번에 대해서 풀고, 요렇게 해서 1번부터 n번까지 쭉 한 번씩 푼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1번부터 n번까지 풀고, 요렇게 반복해서 푸는 것을 우리가 하트리 포크 계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하트리 포크 계산에서는 각 오비탈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저기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실제 이제 NL, Y, LM으로 계산을 하면은 계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텀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근사를 하게 됩니다. 근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 함수를 여러 개를 합친 걸로 우리가 이제 근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실제 오비탈, 실제 그 1s의 오비탈, 실제
원제로는 여기 이제 빨간 선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수 함수의 합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CI, 여기 있는 제타 I는 전부 다 튜닝할 수 있는, NI는 전부 다 튜닝할 수 있는 파라미터고요. 이 숫자들을 적절히 정한 다음에 얘네들을 다 썸을 하면은 우리가 원래 있던 이 빨간색을 제대로 근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빨간 게 우리의 정답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정답이고 여기 있는 요 파란색이, 요 파란색이 우리의 근사, 이거를 이제 근사하는 거고요. 이 파란색은 뭘로 얻었느냐? 바로 여기 있는 요 하늘색, 요 노란색, 초록색 세 가지의 지수 함수의 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셀프 컨시스턴트 필드 방법, 자체 일관성 필드, 자체 일관성 장 방법을 이용을 한다는 거는 이제 임의의 파라미터로 여기 일단 시작을 한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하고 약간 이제 계산 결과가 좋아지면은 다시 한번 더 그 계산 결과를 거꾸로 넣어서 이제 다시 이 파라미터를 한번 튜닝하고 또다시 파라미터를 이제 그 계산 결과에 따라 튜닝하고,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 튜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진행해서 이제 이 CI, NI, ZI를 정확한 CI, NI, ZI를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SCF 방법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SCF 방법의 이제 대략적인 방법, 대략적인 그 개요는 처음에는 이제 근사적인 파라미터로 시작을 한 다음에 전자 하나씩에 대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와 오비탈 값이 처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근사적인 대충 이제 CI, NI, ZI를 때려잡은 다음에 이제 그걸로 계산을 쭉 해줍니다. 계산을 쭉 해주고 이제 처음 1번에 대해서 풀었을 때랑 이제 나중에 N번에 대해서 풀었을 때 이제 값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그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변화했으면은 이제 1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요 3번 결과로부터 이제 다시 파라미터를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1번 근사적인 파라미터를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속 조금씩 튜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각 오비탈의 대략적인 에너지, 대략적인 파라미터, 대략적인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가장 바깥쪽에 있는 오비탈의 에너지는 각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와 이제 거의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이 말인즉슨 이제 하트리폭 계산이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결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각 오비탈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근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트리폭 계산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원자들의 성질을 잘 설명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자 친화도라든가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는 그러니까 A가 있을 때 플러스 E 해가지고 얘가 이제 A 마이너스가 될 때 에너지죠. 그죠? 이온화 에너지는 A에서 A 플러스 E 전자를 하나 떼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반지름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훈추룰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훈추룰이라는 게 나오는데, 훈추룰은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학 시간에 배웠겠지만은, 자, 어떤 짝짓지 않은 전자들이 있을 때, 짝짓지 않은 전자들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능하면은 서로 스핀 상태가 달라지면서 각자, 그냥 전자 하나가 하나의 오비탈에 있는 거를 선호한다 라는 것을 이제 훈츠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훈츠룰은 이제 훈츠룰 오브 맥시멈 멀티플리시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멀티플리시티는 나중에 또 뒤에 있다 나오겠지만 2s 플러스 1으로 이제 주어지는 값이 이제 멀티플리시티인데, 다중도를 최대한 키우려고 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쉴딩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쉴딩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같은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은, 같은 오비탈에 있으면은 공간상으로 서로 더 웬만하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px에 있다.
2PY, 2PG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두 개의 전자가 같은 2PX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 안에 같은 어떤 공간상의 분포 안에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두 개의 전자가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서로 가까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 플러스가 있는데 전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가까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이제 가까운데 있으면은 이제 서로 청력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요 이 전자 두 번째 조금 더 멀리 있는 전자 기준에서는 좀 더 안쪽에 전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플러스 서로 당기는 힘 플러스에 의해서 당기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들어 있으면은 공간상으로 서로 더 가까이 있을 확률이 높아서 서로에 대한 가리움 효과도 크고 청력도 커지게 됩니다. 전자들은 웬만하면 서로 밀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서로 짝짓지 않은 경우에 만약에 전자 세 개가 있는데 여기 같이 있지 않고 서로 스핀이 다르고 짝짓지 않은 전자가 있으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들어가면 서로 이렇게 이제 직각 방향으로 분포가 달라지니까 이제 서로에 대한 청력도 약해지고 가리움 효과도 약해지고 가리움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도 강해지니까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츠 룰에 따르면은 이제 전자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스핀 상태를 가지면서 서로 다른 오비탈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이 바로 훈츠 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자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